네,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메타리터 시스템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타리터 시스템은 배관에 동파 방지 히터를 붙이고 그에 열을 전달을 통해서 동결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제조사를 7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소방 배관의 동결 방지 장치로는 열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열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방 시설 및 위생 설비 등에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 외피 손상에 의한 누전, 발열 경화에 의한 아크 발생, 겹침 시공에 의한 과열 등 계절용 전기 기기의 화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메타리터인데요. 열선 시스템의 화재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최근부터 열선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 화재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셨죠. 우리가 소방뿐만 아니고 위생 설비에 적용되는 열선이 얼마만큼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 12월에 발생한 경기 일산 여성병원 열선 화재입니다. 보시다시피 357명이 대피하고 170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게 여성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산모까지 많은 사람이 대피했는데 이게 지금 큰 인명사고가 없이 처리가 됐던 게 바로 이 병원이 일산소방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도왔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실 겁니다. 청주 산부인과 열선 과열 화재. 이 청주 산부인과 열선 화재 양상을 한번 보면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랑 거의 같습니다. 화재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인지 청주 산부인과 열선 화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화재 양상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 구조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필로티를 형성해서 주차장을 형성하고 안쪽에 출입구를 발생하면서 천정재가 열 경화성 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열선이 동결을 위해서 발열한 상태에서 착화가 돼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방관이 3명이 순직한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평택 청북 물류창고 열선 화재 사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열선이 아니고요. 바닥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서 시공한 열선에 스파크가 일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저희 소방관님께서 세 분이 순직을 하셨고요.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 동절기에 전기기기한 화재 양상입니다. 아주 재밌게 열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열선이 불이 안 난다고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이게 메타리터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메타리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 부스를 마련해놨는데요. 메타리터는 열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열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나 보면은 알루미늄입니다. 거의 800도에서만 녹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케이블이 실리콘 케이블입니다. 200도씨에 견딥니다. 우리가 주로 전선에 동선에 전류가 흐르면 발열을 하게 되어 있죠. 이 발열이 이 케이블에 열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러면 실리콘 케이블은 열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이점을 얘기해 보면 완전 방수 방진입니다. IP68입니다. 물에다가 빠져두고 전기 통전을 하고 발열 상태에서도 절연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SO 9001, 45001 설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FM, ULC, KC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KC 인증이나 FM 인증이나 이런 거는 안전 인증입니다. 안전 인증이 품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 ISO라는 건 기본적인 설비가 재료로부터 생산에 출하해서 나중에 관리까지 모든 걸다 보는 게 ISO 시스템입니다. 표준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증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리터 시스템을 적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화재 위험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실제로 이 시스템은 50% 절감하는 게 벌써 저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다 여태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손쉬운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제철이나 기아자동차 많은 플랜트 설비 쪽에 저희께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열선 시스템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동결 방지 시스템 제어 기술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태까지 열선 동결 방지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열선이든 메타리터가 설치되면 컨트롤러에 의해서 세팅 온도 값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을 온오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요. 필요 없는 저기 부위까지 발열을 시키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냐 보면 이런 이유들입니다. 제어 기술 개발의 진입 장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연구비라든지 제품 단가 상승, 그 다음에 연구인력 부족, 개발 부대 비용의 증가 등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열선 시스템에 의해서 온도의 세팅값에 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능 제어라는 A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리터 같은 경우는 배 안에 포인트로 메타리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열 전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필드에 설치된 걸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지능 제어 동포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됩니다. 여기가 M박스라고 하는데요. 배관이 이게 존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존, B존, C존이 발생을 하고요. 존별로 온도는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물류창고를 예를 든다면 물류창고에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설치한 오버헤드 도어의 경우 오버헤드 도어가 개방된 곳은 외기 침입으로 온도가 낮을 것이며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저기 온도값을 유지 보존하게 됩니다. 상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컨트롤러에 설정된 5도에 의해서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가열이 필요 없는 장소까지 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와 설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한 지능 제어 시스템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존이 A존은 지금 영하 7도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관이 동결의 우려가 있고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히터가 다 동작하게 됩니다. 이 빨갛게. 그러면 배관에는 7도, 12도, 6도 영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동결을 방지하는 거고요. B존의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영하 3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존의 5도고 이러면 사실은 다 동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영하 3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히터가 고장나면 1번 히터와 2번 히터 사이, 2번과 3번 사이의 배관은 동결의 우려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희가 지금 개발한 지능 제어 동파 방지 시스템은 보상 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은 여기 보면은 동결 최고 온도, 우리가 온도를 무한정 높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정 온도를 30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원래는 배관 온도가 35도가 되면 얘는 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터가 하나 고장났을 때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보상 운전을 해서 온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배관해볼까요? C존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간 게 지금 동작 표시인데요.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소, 이 시스템은 지금 아날로그 감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자체 주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소를 히터마다 자체 주소를 부여하게 되고요. 배관별, 구간별, 그 다음에 위치별로 메타리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감시도 할 수 있고 제어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전체 운영 기록을 드립니다. 우리가 ARM 수신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전체 기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지금 건축물을 지금 소방기술사님이니까 지금 저희가 건축적으로 물류창고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굉장히 대규모의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발생하는 문제는 인력이 규모만큼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설에 유지관리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메타리터까지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배관은 건물 내에 구석구석에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점검하기 어려운 부위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공하는 시스템은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전기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지능 제어 동파방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능 제어 시스템도 있고요. 모니터링 시스템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 모드, 오토입니다. 온도값을 지정하면은 알아서 시스템이 동작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존, B존, C존 존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배관에 설치된 메타리터가 세팅 온도에 도달하면은 무조건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동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운전 상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위는 ON입니다. 에러고요. 1013가가 설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 주소 부여 방식으로 해서 어떤 애가 고장났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단에 보여드린 것처럼 히터가 하나 고장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1013개 중에 한 개가 일어났고 지금 31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1013개가 동시에 온오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지능 제어로 자기가 운전을 전원을 투입해서 발열을 해야 될지 말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외부 온도는 지금 11도입니다. 영하 11도면 시스템 전체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 평균 온도. 이게 시스템이 전원이 투입이 돼서 발열했을 때 이 배관이 지금 몇 도 정도 형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최저 온도. 영하 3도가 나온 건 아까 에러난 부분 있죠? 에러난 히터의 온도를 확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온도. 이 시스템은 5도 되면 동작을 하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 온도입니다. 30도. 30도까지 올리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이게 지금 개통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시스템의 장점은 이겁니다. 히터의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점검 고장 박스. 아까 필드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와 1대1로 설치된 점검 박스가 고장이 났을 때 확인이 가능한가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추운 겨울에 몇 킬로만 나가서 아니면 점검하기 어려운 쪽에 점검을 해야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진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방이 실제로 소방 시스템에 열선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기 위한 소방시설이 불이 나는 열선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타리터를 개발했고 지금 7년차 제조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 지금 저희가 내년 되면은 LIC 넥스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보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